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쇼단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블로그, 제거 블로그죠. 제 블로그에서 쇼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렇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책을 썼던 이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아마 이 쇼단 전자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모이에킹 책이나 기타 어떤 보안책 같은 경우도 쇼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아마 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블로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좀 자세한 것들 아니면 명령어들, 이제 쇼단이나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기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좀 다룰 내용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쇼단이라는 것에서 이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즉 OSINT라고 하는데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범죄자가 아니면 이제 모이킹하는 과정에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메인 정보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도메인 정보를 얻었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정보들을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수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오늘 이야기할 쇼단과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해킹. 구글 해킹이야 워낙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쇼단에서 노출되어 있는 일부 정보들도 또 구글에서 다 동일하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글 해킹은 어차피 뭐 계속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것 중에 검색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제 쇼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트 기준으로 혹은 서비스 기준으로 다양한 이렇게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통계를 낸다고 하죠.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비주얼레이션 하게 좀더 보기 좋게 좀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범죄자들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읽고 난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서 조금 재밌는 것이 오늘 트위터 쪽 날짜에서, 오늘 이거 영상을 찍은 트위터 날짜에서 나왔어요. 그 쇼다에서 제일 많이 노출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을 봤을 때, 물론 이제 MySQL이나 이제 뭐 오라클, 그 MS SQL 같은 그 정보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NoSQL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몽고DB도 작년에 이제 2017년도에 좀 문제가 됐었어요. 외부에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제 랜섬웨어가 걸렸던 그런 상황들, 랜섬웨어 형태죠. 랜섬웨어 형태들이 걸렸던 그런 상황들이 몽고DB에서 좀 이슈가 됐었고, 일렉트리 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픈된 소스에서 많이 사용한 거 있죠. ELK라고 해가지고요. 요즘 최근에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할때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API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쇼단을 이용하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다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00%뭐 글로벌적으로 모든 쇼단들이 다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크롤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비율상으로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맞겠지만은 정확한 수치라고, 그나마 이제 쇼단 쪽에서 바라볼 때, 이제 쇼단이라는 것으로 바라볼 때는 요 수치가 거의 정확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통계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외부에서 노출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포트가 어느 곳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버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것들은 쇼단을 이용해서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쇼단을 좀 많이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리서치 하시는 분들 특히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쇼단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한국 쪽그 사이트에서 노출되고 있는 거, 이렇게 요약 페이지들이 있어요. 요약 페이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esports-shodan.io라는 요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이제 KR이라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메뉴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나라들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을 다 제공하고 있진 않고요. 작년부터인가요? 작년 말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런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단에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토스캔 통계를 내도 괜찮은데, 이렇게 요약 페이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회사에 가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잖아요. 우리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포트가 뭐가 열려 있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버전 정보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것을 기반으로 좀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모니터링들을 하나 만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쇼단 API만 활용해도 자사 서비스의 이런 통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팁을 내서 이렇게 그 힌트를 얻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보시면은, 이 쇼단에서 노출되는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쇼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살려서 어떠한 모니터링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D-Link. 우리가 D-Link 같은 경우에는 이런 IoT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죠. 제품들인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D-Link라는 거. 그래서 D-Link Report Shodan.io라고 해가지고 아이룸 페이지들을 하나 또 제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쇼단 쪽에서 세미나, 예전부터 세미나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제 웹캠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IoT 쪽, IoT 집에 많은 대중 중에 많이 사용하고 또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 예, 그런 그 계정들, 정보들, 계정들이나 정보들, 그런 것들이 외부에 이제 노출하게 되죠. 그리고 IP 접근제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는 다양한 IoT 기기들이 있는데, 또 무선 AP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페이지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풀 프로덕트 랭킹이라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세계적, 아마 거의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링크의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을 보면서 이렇게 IoT 기기를 만약 도입하거나 구매를 하시면은, 외부의 IP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포트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로 가는데, 웹캠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유료 회원들만, 현재 그 개발자 API를 가지고 있는 이상의 회원들만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뭐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쇼단에서 제공하는 리포트 기능들이고요. 그 프로덕트를 D링크로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단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글을 읽으시면은 쇼단에서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쇼단을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제대로 해보니까 한 6시간, 7시간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예, 7시간, 6시간 해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쇼단에 대해서도 한번 동영상으로 시리즈로 쭉 이렇게 강의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쇼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